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진입니다. 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군산 최만식 문학관입니다. 네, 최만식 문학관은 군산의 소달창 나라장터 여행 서비스에 있는 탕육길, 군산 여행 서비스 중에 탕육길에 속하는 곳입니다. 최만식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곳 출신인데요. 군산시 인피면 읍내리 출생이고요. 네, 1950년 49세로 사망하기까지 25년간 1,000여 편의 작품을 집필하셨고, 사실주의 다작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유학 갔다 오셨고,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서, 네, 활동하셨고, 백능 최만식 작가, 이렇게 있는 최만식 문학관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실까요? 네, 여기 보면 연도별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떻게 또 활동하셨는지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탕류길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탕류 여기 있죠. 탕류 재판. 네, 탕류가 발행 출판 금지 처분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고 난 다음, 네? 네, 다른 작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문학적으로. 네, 다양한 작품을, 다작을 하신 부분이고요. 네, 탕류 민중서관에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49년. 네,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네, 다시, 익산시, 이리시로 이거하고, 네, 이리시에서 네, 숙한으로 연명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시는지 좀 살펴보죠. 시대 상황과 현실 인식. 그때 당시는 식민지 사회였으니까요. 해방까지 일제치하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부당한 침해, 가독한 검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며 미학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풍부한 어휘, 풍자, 반어, 역설 등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위기와 좌절을 좀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뭐 유명한 작품이 많습니다. 금의 정열, 남식이, 네, 전문 날의 한 구절 등이고, 해방 후부터는 5년간 사회 혼돈인 시기가 있었죠. 그때도 맹준사, 옥랑사, 소년은 잘한다, 도야지, 허생전, 영로 등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에 유학 갔었을 때는 일본 와세다 대학의 재학 학인서를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작품을 어떻게 하셨는지 대한 부분의 집필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펜으로 썼겠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 무릎 하나가 들어갈 만한 석유 객장. 네. 네, 이런 부분을 이곳에서 집필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제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풀리게 되었는데요. 친일 작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1939년부터 1945년 해방기까지 친일 일간지, 매일신보 등의 친일 작품을 남겼습니다. 친일 작품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백민을 통해서 본인의 친일 작품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담은 중편 소설 민족의 재인을 기고하게 됩니다. 네, 이 소설을 통해서 일제의 문화 전제를 비판하고요, 친일 행위에 대한 개념 구정과 당대 지식인의 고뇌 등을 다루며 자기 반성하였습니다. 활동하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는데요. 네, 그 여기 탕육길, 그 작품을 나타내는 탕육길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군산에 있는 나라장터 여행 서비스, 군산 여행 서비스 탕육길 첫 번째 이곳 최만식 문학관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군산에 오시면 최만식 선생님의 발자취를 밟아보시고,
또 본인이 잘못했던 과오를 다시 회개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다양한 여행 서비스, 조달청의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